이제 120일 남아 있는 선거에 오늘 제가 전반적인 우리 공화당의 이 선거 정책, 우리 공화당의 정책 혹은 전반적인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책이나 공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현 상황과 지금의 작금의 사태 등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시대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시대는 암흑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상실, 분노의 시대다.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두 번째, 국가 비전을 오늘 말씀드리고, 세 번째, 국가의 목표.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가 어떠한 목표로 가져갈 건가. 네 번째, 단계별 추진 정책. 단계별 추진 정책에는 정상 상태로의 복귀, 비정상을 정상화로, 또 미래에 대한 전진, 이러한 부분으로. 다섯 번째, 분야별 세부 과제 및 추진 전략은 12개 분야에 걸쳐서 정치, 외교, 안보, 국방, 경제, 복지, 사회 분야, 교육 분야, 일자리 분야, 부동산 분야, 지역 균형 발전 분야, 농어촌 분야, 노동 분야, 법치 분야 등 이러한 세부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 전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이게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안 했지만은 현 단계로서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만은 거의 준비가 마무리 다 됐습니다. 다음 주에 지금 허병환 대표님께서 외교 안보 국방 부분 또 이주천 원장님이 사회 복지 교육 분야 또 한상수 교수님이 법치 안보 분야 또 많은 분들이 바깥에 자문하시는 분들이 경제 분야,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 주시고, 공약에 대해서,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. 정병철 선생님께서도, 전반적인 선거 전략에 대한 부분을, 무려, 100페이지 가까운 부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